유형 뽀개기. 와우. 자, 로그의 정의에 대한 문제인데, 자, 로그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그 A에 B 이렇게 있다라고 친다면 여기가 미치잖아. 미친 0보다 커야 되고 미친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가 진수니까 진수는 0보다 큽니다. 이게 로그의 정의였지. 그러면 여기에서 x-3이 미치니까 얘는 0보다 커야 되고 얘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라는 밑조건 이것과 그 다음에 진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가 진수인데 얘는 0보다 크다 라는 것을 푸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두 개의 공통 범위가 이 x값의 범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을 풀면 여기서는 x는 3보다 크다. 그리고 x는 넘어가면 3이 넘어가면 4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요거를 풀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반대편으로 넘깁니다. 아니면 마이너스를 곱해 가지고 다시 식을 만들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분모 방향 바뀌겠죠. 0보다 작다. 인수분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0보다 작다.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 x는 4보다 작다. 자,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과의 공통 범위가 답이 되겠지. 수직선을 그리면 자, x는 3보다 크답니다. x는 3보다 크다. x는 3보다 크다와 그 다음에 x는 여기 1 1보다 크고 4보다 작답니다. 4보다 작다. 그리고 x는 4가 아니다. 그런데 뭐 어차피 x는 4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공통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x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지. 자, 이 문제도 값이 존재하기 위한 로그의 정의를 뜻하는 말이죠. 로그의 정의니까 밑이 0보다 크다, 밑은 1이 되면 안 된다와 진수는 0보다 크다가 로그의 정의잖아. 그래서 이걸로 해서 풉니다. 그래서 a-1은 0보다 크다, a-1은 1이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8-A 곱하기 A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이 두 개를 풀어가지고 공통 범위가 답이 되겠지. 풀면은 A는 1보다 크다. 그리고 A는 2가 되면 안 된다와 자, 요 부분을 풀 텐데 요 부분은 지금 여기 마이너스 A가 돼 있어요. 마이너스 A가 돼 있는데 요렇게 마이너스 있는 상태에서 부등식 풀지 않습니다. 방정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마이너스를 이제 곱하면 얘는 a 마이너스 8 그리고 a 플러스 2 해서 부등호 방향 바뀌겠지. 그러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네 두 개에 대한 수직선을 그리면 이 부분이니까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8보다 작답니다. 밑에 있는 범위는 자, 이렇게 해서 범위가 나타나고 위에는 A는 1보다 크대. 그러면 1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중간에 2는 안 된답니다. 여기서 2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 답을 쓸 때는 이 부분인데 A는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단 a는 2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 부등식을 끊어도 됩니다. 요 2에서 한번 끊어줘도 돼요. 2에서 한번. 그래서 a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또는 a는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모든 정수의 합이니까 여기에서는 2가 빠지는 거고 3, 4, 5, 6,
7 얘네들을 다 합한 게 답이 되겠지.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문제도 의미를 가지도록, 의미를 가지도록, 그러니까 로그의 정의를 뜻하는 말이죠. 로그의 정의. 자, 로그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밑이 0보다 크다. 밑은 1이 되면 안 된다. 진수는 0보다 크다. 이 두 부분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각각 생각하면은 1-x는 0보다 크다. 1-x는 1이 되면 안 된다. 이것과 진수 -x제곱 -4x 플러스 12는 0보다 크다. 이걸 풀어내는 거지. 자, 여기서 x는 1보다 작다.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0이네요. 0이 안 된다. x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것과 얘도 마이너스, 이 부분도 양변의 마이너스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 누구 방향 바뀌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x, 6이 10이네.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 0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공통범위 수직선상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6, 여기는 2, 이거보다 크다, 2보다 작다. 그리고 x는 1보다 작대. x는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다. 그리고 x는 중간에 이제 0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정수인데 정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은 빼고 이렇게 얘네들을 합한 게 답이 되겠죠. 이렇게 풉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헤어지는 마음이 아쉽지만 웃으면서 헤어져요.